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정의로입니다. 자, 코카콜라의 온게임 네스타 리그 오늘의 이 상황을 놓고 점입 가경이라고 해야 딱 그렇겠습니다. 8강전은 끝났습니다만은 준결승에 진출해 있는 4강 진출자 단 두 명만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8강전을 넘어서서 4강 진출자 나머지 두 명을 가리는 재경기를 바로 이곳 아셀 메가웹 스테이션에서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명해설가와 함께합니다. 엄재경 씨, 김도영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여기까지 오는군요. 예, 이렇게 네. 되는군요. 그 예. 어느 시즌보다 그만큼 더 치열한 경기가 펼쳐진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예, 굉장히 이제 팽팽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예, 자꾸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네, 자, 이 뭐 똑같은 경기, 똑같은 시즌 안에서 같은 선수와 맞붙게 되는데 재경기 때는 유독 더 긴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수의 얘기더군요. 그렇죠. 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오늘 참 운명 걸린 그런 경기입니다. 재경기 끝에 4강에 진출하게 될지 오늘 경기 끝까지 눈길을 떼지 말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카콜라의 온게임넷 스타리그는 온게임넷과 스포츠 조선에서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코카콜라와 한국 프로게임협회 그리고 KBK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재경기 여러분께 한 경기로 빼놓지 않고 보내드리기 위해서 수요일 이 시간을 빌렸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 온게임넷 라이벌전 유병준 선수와 김동준 선수 두 명의 이 준 프로게이머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라이벌전은 온게임 네스타리그 재경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으로 시간을 옮겨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8강 A조와 B조 이 두 개 조에서 쭉 경기를 치렀는데 두 명의 선수가 4강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각 조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A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참 대단해요, 조정현 선수. 예. 대나무류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3승, 일찌감치 4강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성준모, 장진남, 이근택 선수 3명의 선수가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8강 B조에서는요, 임요환 선수가 역시 3승,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홍진호, 변기일섭, 임성준 선수가 오늘 재경기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4강 진출자 2명, 조정현 선수와 임요환 선수 2명의 테란 유저가 올라가 있는데 특히 그 임요환 선수는 온게임 내 징크스를 깼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대 쭉 이렇게 보면은 이번 대회에서 4강 안에 든 선수가 다음 대회에 4강에 드는 경우조차 아마 없었지 않나요? 네. 예, 우승자는 뭐 고사하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예, 지난 시즌에 우승자인 임요환 선수가 뭐 4강에 이미 예, 선착을 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징크스가 한번 깨진 거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바로 이 대전에서 보내드린 그런 경기에서 조정현 선수가 여전히 그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완전히 그 인기몰이,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다가 뭐 예상,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저그 주위에 둘러싸여서 저그 상대를 모두 전설 거뒀다는 것은 네. 대단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정현 선수의 결승 진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 뭐 가능성이 있죠. 4강 그렇죠. 진출 뭐 당당히 3승으로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경기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정현 선수와 임요환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 6명의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경기 방식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예, 뭐 3명 중에서 이제 1명을 뽑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각 조별로 이제 3명이 한 번씩 경기를 이렇게 리그를 펼치고요. 예, 그래서 뭐 오늘 경기가 이제 뭐 최다 6경기까지 이렇게 방송이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를 연속으로 치른 선수가 그냥 2승을 쭉 해버리면은 예, 4경기만 나올 수도 사실 있는 거죠. 마지막 그렇죠. 경기 필요 없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번, 예, 관건이 되는 게 또 한 번 세 명이 1승 1패씩 물리는 이런 동률이 나오게 되면은, 예, 뭐 쭉 해왔던 방식 그대로, 예, 점수제로 합니다. 뭐 이겼을 때 점수에서, 진 선수의 점수를 빼서 그걸 초로 나눈 것을, 뭐 한 선수가 매 경기별 어떤 승점으로 적용을 하고 그 승점이 높은 선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자, 경기를 치를 선수를 좀 소개를 해드리죠. A조부터 재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A조 재경기 선수입니다. 이근택, 장진남, 성준모 선수예요. 예, 이근택 선수는 초반, 중반, 후반이 상당히 강한 그리고 뮤탈리스크 운영이 뛰어난 선수고요. 그리고 장진남 선수, 키스 진남 이 선수는 상당히 컨트롤 적으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공격력이 뛰어난 그런 선수고요. 네. 성준모 선수 같은 경우는
아, 이 세 명의 선수 중에서 특별하게 어떤 전략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빌드업에 충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선수가 모두 저그 유저긴 합니다만은 특성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이근택 선수는 이 초반보다는 안정되게 초반을 넘기고 난 중반 이후가 강해지는 선수. 반면에 장진환 선수는 저글링을 현란하게 사용하면서 또 이 초반 중반 갈 것 없이 공격적으로 나서는 선수. 그런가 하면 또 성준모 선수는 대단히 그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플레이가 돋보이는 선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장진남 선수는 또 유별나게 초반이 또 강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세 명의 각자 개성이 다른 저그 유저 중에 한 선수는 바로 대망의 코카콜라배 온게임 네스타리그 준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진출하게 될지요.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근택 선수와 장진남 선수가 경기를 치릅니다.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른 맵은 네오 홀 오브 바랄라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됐어요. 예. 자, 이 두 선수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이 맵에서. 예, 뭐 반선맵 네오 홀 오브 바랄라고 반선맵이라도 저그 대 저그에서는 일반 선맵하고 똑같다라는 상식을 없고 예 저글링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이 맵에서 역대 바랄라에서 저그 대 저그가 4번이 있었는데 한 경기 한 경기가 진행될 때마다 예 전략적인 패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뭐 어느 정도 뭐 나올 전력은 다 나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덕분에 어떤 심리전 그리고 100장 있는 플레이가 예, 승부를 가리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 이 호로 바랄라 그러면은 이 대진으로 봤을 때는 저그 대 저그에서 장진남 선수의 우세를 점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이 맵 같은 경우는 초반의 승부를 볼 수 없는 맵이기 때문에 이근택 선수 뮤탈리스로 운영을 했을 때 이근택 선수로서도 상대 해볼 만한 예, 그런 맵이죠. 네, 뭐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던 간에 그 상대편 선수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전략 혹은 그 필살기 이런 것을 준비해온 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네오 홀 오브 바랄라에서 펼쳐지는 재경기 첫 번째 경기입니다. A조 이근택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코카콜라배 온게임 네스타리그 8강전의 재경기입니다. 아, 4강전 진짜 가리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아, 16강전에서도 재경기가 속출했었던 이번 시즌 정말 치열한 선수들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근택 선수의 모습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근택 선수 이번 시즌에 새롭게 떠오른 신데렐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새로운 저그의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가는 이근택 선수 배두남이라는 별명을 특히 그 측면 얼굴이 닮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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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그 별명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자, 이근택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장진남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자인데 자, 지금 B조에서 임용환 선수가 조 1위로 4강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만약 장진남 선수가 4강에 진출한다면 준결승에서 지난 시즌 무슨 준우승자가 맞붙는 그런 상황이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자, 장진남 선수 오늘 또 뭘 준비를 해봤을까요? 대단히 공격적인 플레이 성향의 장진남 선수. 자, 긴장감이 넘칩니다. 코카콜라배 온게임 네스타리그 8강 재경기 첫 번째 경기 두 선수의 대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보고 계신 진영, 이근택 선수의 진영입니다. 초록색 저그죠? 네. 초록색 저그 12시 이근택 선수, 갈색 저그의 장진남 선수입니다. 3시. 아, 양 선수의 진영이 가깝다는 게 하나의 변수인데 일반적으로 장진남 선수 저 위치에서는 6시 쪽으로 오버로드를 날릴 법한데 12시 쪽으로 정확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재밌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전략적인 변수 같은 거를 생각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뭐 서로 오버로드를 같은 방향으로 보내고 있고 같은 진열 보기 때문에 초반 빌드의 영향도 그다지 없게 없죠. 보여요. 예, 예. 예. 어떤 빌드 오더가 이제 갈려나가기 시작하는 타이밍 그때쯤에는 이미 오버로드가 서로 상호간의 진영을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양 선수의 오버로드가 만납니다. 이제 상대편 진영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사실 다 알겠죠. 그 뭐 참 이 맵에서 네 번의 저그 대 저그가 있으면서 예, 한 번 한 번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전략들이 갈려왔는데요. 네. 그래서 전략들이 발전을 거듭해왔는데
예, 멀티를 누가 먼저 하느냐, 뭐 이게 이제 중요하다가 저글링을 이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이근택 선수의 경기 이후에 어떤 멀티의 위치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했죠. 성준모 선수가 당시에 이곳이었고, 어, 이멀티와 이제 이멀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라인을 갖추고 시작을 했는데, 어, 이근택 불쑥.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딱 먹더니, 그렇죠. 예. 이렇게 라인을 갖추어 놓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성준모 선수가 공격을 해 들어갈지라도 금방금방 뮤탈리스크가 이동을 하면서 수비를 해줄 수 있고, 오히려 성준모 선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일방의 공격이 들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게릴라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의 어떤 수비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런 상태가 돼갖고, 이근택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맵에서의 저그 대 저그에 있어서 어, 한 가지의 어떤 발전 단계를 만들어냈다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 이 성준모 선수와의 경기를 어, 데이터베이스로 이 선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저 중앙에 있는 멀티 지역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서로 간에 너무너무나 이제 훤히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예, 그 중앙 지역을 보는 거, 이 중앙 지역에다가 이제 그 기습적으로 멀티를 하는 거는 약간 그 도박적인 성향도 있긴 있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섬 전략에서 저그 대 저그 초반 빌드를 분명히 생각해 왔단 말이죠. 아니면은 기초 전략을 생각해 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백지화 시키고 그렇죠. 예, 상대 그렇죠. 빌드에 맞춰야죠. 네. 진짜 예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경기가 제일 피말리는 네. 경기 아닙니까? 네. 이 마치 쌍둥이 얼굴을 보듯이 이 양 선수가 상대편 진영을 바라보면서 거의 똑같은 빌드 오더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반 이후에 힘싸움 그리고 컨트롤 싸움 이것에서 경기가 결판 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이근택 선수는 이 맵에서 저그 대 저그의 경기 어떤 성준모 선수 상대로 한번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뮤탈리스크 싸움에서는 이근택 선수 많이 안 밀리죠. 예. 그러나 뭐 장진남 선수도 예 지난 대회 한번 이번 대회 한번 해가지고. 예, 저그 대 저그를 두 번을 했고 이 맵에서 모두 이겼죠. 한 번은 국기봉 선수 상대로 이겼고요. 네, 이번 네. 대회에서는 이창훈 선수 상대로 이겼었죠. 네. 아 이근택 선수의 진영, 이근택 선수. 예, 확실히 장진남 선수 역시 이근택 선수의 지난 경기, 그 성준모 선수와의 경기를 봤었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 오버로드를 한 기 보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네. 중앙 지역에 장진남 선수가 보내놓은 오버로드의 모습입니다. 중앙 지역의 멀티를 견제하면서 경기를 치러가고 있는 장진남 선수. 자, 네. 장진남 선수 스파이어를 올리고 있는 테크트리가 약간 장진남 선수가 빠른데요. 예. 그래도 거의 두 선수가 거의 복사한 것처럼 보이네요. 네. 그렇죠. 예.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두 선수가 똑같이 간다라고 봤을 때는 장진남 선수가 쌍둥이이기 때문에 네. 상대편을 구분하는 능력은 조금 앞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거기에다 이런 그 비슷한 빌드오드로 가는 방식이라면은 공격하는 쪽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쪽이라면 서로 다소 수비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장기전이랄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자, 오늘 재 경기 역시 변함없이 많은 그 팬들이 와서 이 재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심 가는 경기죠. 4강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서 재 경기까지 치른다. 이거 유례가 별로 없었던 일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경우 역시 초반 힘싸움이 이제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멀티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상호 간의 베이스의 중앙에 있는 저 멀티 지역은 서로 간에 좀 먹기가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역보다는 그 예를 들어 12시 방향이라면은 그 9시 쪽으로 가는 길목쯤에 멀티가 있고 네. 예, 3시에서는 6시로 가는 길목에 멀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과 12시에서는 바로 11시, 그리고 3시에서는 5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 간에 삼각대형으로 예, 멀티를 구축하는 게 좋겠죠. 바로 네. 이근택 선수가 보여줬듯이 말이죠. 지금 두 선수의 기질을 보더라도 이 두 선수의 성향이 나오는 거죠. 지금 보면 이근택 선수는 다소 수비적인 성향, 후반을 도모하는 거고, 지금 장진남 선수는 공격적인 성향이에요, 역시. 스컬지를 만들어낸 장진남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뮤탈리스트를 생산하고 있는 장진남 선수. 역시 스컬지를 만들어낸 이근택 선수입니다. 중간 지점에서 스컬지끼리의 교전이 약간 있었습니다. 3시 쪽 장진남 선수의 진영 근처까지 스컬지가 날아왔습니다. 아, 스컬지 테러의 장진남 선수의 뮤탈리스트 한기 희생당했습니다. 자, 장진남 선수의 메인베이스 근처에 스컬지가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 네, 지금 이런 시점이라면 이근택 선수의 입장에서 최대한 장진남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좋겠고요. 장진환 선수의 입장으로서는 뮤탈리스크를 잘 모아야 되겠죠. 이근택 선수는 지난번처럼 또 중앙지역 멀티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정 선수, 자 뮤탈리스크가 이근택 선수의 진영에 공격을 왔다가 이근택 선수의 수비에 막혀서 뒤로 후퇴하는 모습 다시 어허. 예, 지금 그 중앙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이근택 선수의 오버로드들 중에 한 오버로드 안에는 드론이 타고 있을 테고요. 이것을 장진남 선수의 뮤탈리스크들이 공격을 할 때 뮤타끼리 싸움이 붙으면은 오버로드가 쓰리 쿠션을 좀 그 장진남 선수의 쓰리 쿠션 공격을 좀 받아내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진남 선수가 먼저 내려놨어요 오버로드를. 예, 장진남 선수는 저. 약간 그 5시 쪽 방향에 있는 저 멀티 지역에도 또 드론을 내려서 멀티를 또 먼저 시도하고 있었죠. 의외로 그 경기의 어떤 그 양상이 초반에 결정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이근택 선수 여기를 발견한다면 가만히 있질 않겠죠. 그렇죠. 예. 자, 이 장진남 선수는요. 군데 다 멀티를 해서 두 군데를 다 완성시키겠다라는 의도라기보다는 한 군데를 이 중앙 쪽에 멀티라는 모습 보여주면서 5시 쪽에 안정적으로 멀티하겠다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예. 드론부터 예, 없애버리네요. 아, 전 취소해야죠. 네, 취소했습니다. 자, 맵 중앙에 장진남 선수의 멀티 실패했습니다만은 똑같이 이근택 선수도 결국 멀티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 그 더블 멀티 전략을 하나를 주더라도 예, 하나만 성공시키면 되거든요. 네. 자, 이 순간에 장진남 선수 이근택 선수 지정에 패스를 보내서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이근택 선수 수비로 오면서 후퇴합니다. 자, 이 위험한데요. 자, 예. 스컬지도 있고요. 뮤탈리스크 숫자가 조금 더 이근택 선수 쪽이 많아 보입니다. 자, 스컬지 견제.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공격적인 플레이 게릴라 전술을 장진환 선수가 잘해주고는 있는데 역시 뮤탈리스크 싸움에서는 이근택 선수도 전혀 안 밀려요 지금. 예, 그리고 장진남 선수가 오히려 후반으로 가게 된다면 유리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후반으로 가면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장진남 선수가 예, 자질구레하게 손해들을 조금씩 계속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병력 상황은 이근택 선수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야, 그러나 병력이 저렇게 약간 유리한 상황일 때 이근택 선수 센터를 장악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직까지 5시 쪽에 장남 선수의 멀티 지역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죠 이근택 선수가. 예, 이렇게 되면은 이근택 선수 중앙이 해처리 완성돼서 게스도 짓고 드론들 생산해갖고 게스 캐고 이러기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장진남 선수는 충분히 게스를 확보하고요. 장진남 선수가 그 일정 타이밍 동안 유리해지죠. 자, 지금 이제 또다시 해처리 하나 더 늘리는데 이근택 선수 이렇게 되면은 저 중앙에 자 보십시오. 자, 지금 멀티 해처리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다시 공격을 합니다 장진남 선수. 굳이 해철이 공격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뮤탈리스크 스컬지 상태에서는 장진남 선수가 조금 밀리는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아니까 당장 저것을 공격하지는 않죠. 오버로드 하면 자꾸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근택 선수 지금 11시로 멀티했는데 이곳으로 장진남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도달했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겠죠. 이근택 선수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러나 역시 파괴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자, 이거 장진남 선수의 판단이 돋보이는데 이 두 군데 해처리가 모두 다 완성이 되면 완성된 직후에 자원 상황이 이근택 선수 부족하기 때문에 병력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걸 계산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은 장진남 선수는 또 한 번의 멀티를 5시 지역에 가져가 줘야 되고요. 예, 지금 보면 오버로드를 5시 쪽으로 또 보낸 것 같죠.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장진남 선수 역시 이근택 선수처럼 거의 정삼각형 비슷한 형태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이 삼각형으로 이제 멀티라인이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장진남 선수 역시 멀티 수비를 하는 게 이렇게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네. 아, 글쎄요. 지금 뮤탈리스크 차이가 저런 식으로 다니면서 장진남 선수 한두 개씩 잃고 있거든요. 자, 해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근택 선수 맵 중앙. 장진남 선수 이제 뮤탈리스크를 모읍니다. 자, 모으기 시작하겠죠, 이제. 네. 모으기 시작하고 맵 중앙의 멀티 지역의 익스트랙터가 완성돼서 게스를 캐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공격을 갈 듯한데요. 지금 장진환 선수가 5시 쪽에 멀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근택 선수의 센터 지역과 11시 지역을 확인했다면 센터 지역의 가스는 두 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장진환 선수가 불리해져요. 그렇다면 선택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 게스를 이근택 선수가 두 개의 어떤 그 익스트랙터를 완성하고
예, 드론들이 생산이 되어서 개스를 캐기 시작하는 요 타이밍 직전까지는 장진남 선수가 보다 빨리 두 군데에서 개스를 채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운영이 나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앞으로 약 한 2분 정도, 예, 그 정도까지는 장진남 선수가 뮤타 모으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장진남 선수로서는 어느 정도 이득을 챙기든지 승부를 좀 봐야 되고, 이근택 선수는 이렇게 됐으면 시간만 끌면 유리한 거죠, 이제. 네. 그러나 하나 변수는 이근택 선수가 맵 중앙과 11시 내륙 쪽의 멀티 지역의 스포 콜로니를 다시 만들어 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양선수 내륙. 자, 양선수 맵 중앙 위쪽, 바로 위쪽에서 양선수 교전을 펼칩니다. 아, 그냥 승부 보네요, 지금.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근택 선수, 뮤탈스카. 아, 장진남 선수. 밀립니다. 장진남 선수 뒤로 밀립니다. 글쎄요. 지금 그렇게 굳이 밀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뒤로 후퇴. 자, 장진남 선수 자신의 메인베이스까지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이거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어쨌든 같은 유닛 뮤탈리스크의 한타 싸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멀티 지역이 서로 많아질수록 서로의 게릴라 전술이 누가 더 뛰어나느냐가 예 관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첫 멀티는 장진남 선수가 먼저 가져갔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예 이근택 선수가 개수 엄청 남죠 지금 이러면은. 이근택 선수 맵 중앙에 멀티 지역에서 두 개의 익스펙터를 동시에 지어놓고 게스를 캐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 다시 한번 교전. 지금 정도 됐으면 이근택 선수는 게스가 모자라서 뮤탈리스크 못 뽑는다기보다도 예 미네랄이 오히려 부족해서 뮤탈을 못 뽑는 거지. 예. 장진남 선수가 좀 쓸데없이 공매를 맞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장진남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이용한 저런 어떤 오버로드를 잡는다거나 신경을 금년 저런 게릴라 전술보다는 오히려 멀티 지역 쪽에 일꾼을 잡는다든가 스파이어 테러 이런 쪽이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자, 메인베이스 쪽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장진남 선수입니다. 이근택 선수의 진영. 자, 스코코너니 때리다가 뒤로 후퇴. 스컬지가 요격을 옵니다. 장진남 선수가 지금 스컬지를 거의 만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뮤탈리스크 피해가 거의 없었네요. 아, 이근택 선수 미리 길목을 잡는데요. 아, 이근택 선수 병력이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한시 쪽에서 양 선수 교전이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고 있는 장진남 선수. 이렇게는 예, 손해가 더 많죠. 그렇죠. 도망가는 컨트롤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래도 손해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장진남 선수는 어떤 그 지금 저글링 드랍인가요, 혹시? 아, 저글링 드랍을 했습니다. 저글링 스포콜로니를 향해서 공격합니다만 그러나 뮤탈리스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남 선수. 글쎄요, 장진남 선수가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한타 싸움이 아니라면 어떤 그 뮤탈리스크를 이용한 게릴라 전술 아니면은 빠른 디바우로의 전환 이런 것이 지금 장진남 선수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으로서. 그렇죠. 예. 장진남 선수 다시 한번 공격 들어갔습니다. 맵 중앙에 이근택 선수의 진영 공격해서 스포콜로니를 하나 깨뜨렸습니다만 이근택 선수 뮤탈리스크가 수비로 오면서 뒤로 후퇴. 계속 아웃복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데미지가 더 쌓여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피하면서도 잃는 뮤탈리스크 수요가 꽤나 되거든요 지금. 예, 뭐 스포 콜로니 하나 파괴하고 드론 한둘 잡고 뮤탈리스크 한둘 정도 잡힌다. 다시 한번 저글링 드랍. 저글링 공격해 들어갑니다. 스포 콜로니 맵 중앙 이근택 선수의 진영에 스포 콜로니 위험한데요. 스포 콜로니 깨졌습니다. 자, 뮤탈리스크가 처리를 했습니다만 자, 이 타이밍에 이근택 선수도 5시 쪽에 장진남 선수의 진영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근택 선수 저거는 그렇게 올바른 판단 같진 않거든요. 자, 이거 멀티 지역을 양 선수 서로 맞바꾼다면 이근택 선수가 손해인데요. 그렇죠. 예. 이거 장진남 선수에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예, 이근택 선수는 저 중앙 지역의 멀티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멀티죠. 네, 자 웃음을 못했습니다만 자, 이근택 선수 다시 그러면서 5시 내륙 쪽에 멀티 기지 공격합니다. 지금 한 커피 뮤탈리스크 보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숫자 많이 차이 나는데요 네, 지금. 아, 어렵습니다. 예. 네, 장진남 선수 내내 끌려다니는 경기 끝에 이근택 선수에게 GG를 선언하고 맙니다. 이근택 선수 난적 장진남 선수를 첫 경기에서 잡습니다. 1승의 이근택 선수입니다.